오늘 치킨을 뼈를 발라서 튀기고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끓물에 삶아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떡볶이 치킨 탕수육을 했어요. 목이버섯도 넣고 자색 고구마, 당근, 파프리카 밭에서 뜯은 것들 또 목이버섯과 또 이제 파프리카 이런 것들 넣고 탕수육을 했어요. 치킨 떡볶이 탕수육 떡볶이 쫄깃쫄깃한데 탕수육 소스를 묻히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 우리 집 식사는 맛있는 탕수육이네요. 뒤집어져 않나? 맛있는 탕수육. 치킨 떡볶이 탕수육이에요. 치킨은 단백질도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적죠.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콜레스테롤이 적어요. 맛있는 탕수육. 점심 식사로. 맛있는 탕수육의 일품이겠군요. 와인도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목이버섯하고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파프리카는 폐암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 브로콜리는 밭에서 딴건 아주 폐암에 좋죠. 맛있는 떡볶이 치킨 탕수육을 만들었습니다.